많으십니다. 친검 무죄, 반검 유죄. 민주당이 강한 민주당, 개혁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첫 출발이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그 뜻대로 검찰개혁 강론화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아, 수고 많으십니다. 파이팅. 서울의 소리.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세 번째 대검찰청 1인 시위에 나섭니다.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가 저지른 과오의 대가입니다. 검찰이 어제 전국지검장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 논의에 반대 입장과 집단 행동에 나설 뜻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검찰은 엄연한 국가 공무원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 입법 권력에 집단 행동으로 맞서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저항이자 국가기강 문란 행위입니다. 검찰의 권한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입니다. 검찰이 지난 과오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이번 국회 논의 과정을 반성과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한편 검찰이 수사권 폐지 반대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6대 범죄 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제대로 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봐주고 한동훈 핸드폰 비밀번호는 2년 내내 풀리지도 못하면서 뻔뻔하게 수사 역량을 운운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찰권 역사는 친검 무죄, 반검 유죄의 역사입니다. 윤 당선인 주변에 많은 의혹들을 둘러싼 사건은 제19 감싸기 특혜 수사였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금까지 검찰이 저지른 과오의 대가임을 똑똑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정치검찰 악순환의 고리 이제 끊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입법과 검찰 정상화 이번 4월에 매듭 지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오늘 오후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향방이 가늠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정권에 맞선 강한 민주당, 개혁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초심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강한 민주당, 개혁민주당으로 거듭나는 첫 출발이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보수 정권은 검찰을 권력 유지와 반대파 수청을 위한 칼로 썼고 진보 정권은 검찰의 저항과 여론에 떠밀려 번번이 검찰개혁의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그 오래된 악순환의 고리를 바로 오늘 의원총회에서 끊어냅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염원을 모아 이번 4월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합시다.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행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 오후에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이제 국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 검찰개혁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그 당론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저도 오늘 또 의총 참여하기 전에 그 여러 의원들, 요새 며칠 전부터 여러 의원들과 계속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을 짓자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그 뜻대로 검찰개혁 당론화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네, 검찰개혁 완수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구섭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